못해먹겠다 이거. 안녕하세요, 공돌이 용달입니다. 저희 작업실에는 굉장히 비싼 장비가 하나 있어요. 바로 레이저 커팅기입니다. 이게 얼마냐면은 천만 원이 넘는 굉장히 비싼 장비입니다.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면 말 그대로 레이저로 무언가를 커팅할 때 사용이 돼요.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사용이 돼요. 제가 오늘 특이한 걸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. 짜잔! 바로 소고기입니다. 원래 나무나 아크릴을 자르는 데 사용되지만 그 대신에 이 고기를 사용하면 과연 어떻게 될지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멋있게 생겼다. 레이저 커팅을 이렇게 올리고요. 오, 고기를 사뿐히 올려줘요. 사뿐히. 어이구 예쁘라. 아이고 맛있겠다 이거. 그 다음에 일단은 텍스트 들어가서 글자를 3개 할 건데 이거 공돌이 용달의 3개일까요? 뻔해요? 네, 아무도 안 볼 것 같아요. 저 그래도 제 이름 새겨주면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. 아 뭐 새기지? 구찌 어때요 구찌? 굿찌 괜찮죠? 명품 소고기 굿찌 가겠습니다. You what? 스피드 100, 파워 100. 너무 기대되는데요 이거? 아마 세계 최초일 거예요. 고기에 굿찌 새긴 사람.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아 잠깐만 이거 스캔으로 안 했다.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트! 어! 됐다! 그럼 바로 고기를 한번 꺼내볼게요. 우와! 이야! 자, 세계 최초로 소고기의 굿찌 새긴 사람입니다, 제가. 와, 진짜 잘 보여, 와. 잘 보이죠, 이거? 괜찮죠, 이거? 우와. 자, 이거 이제 구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굿찌 고기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독과 좋아요. 장난인 거 알죠? 네. 자, 먼저 올리브유를 살짝 둘러줄게요. 자,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안 씻은 손으로 고기를 집어줍니다. 쳐다보고 있으니까 집중이 안 된다. 건강이 안 좋아진 느낌이에요. 네. 콧구멍이 신경 쓰인다고요? Surprise, motherfucker. 아 그만하자 그만하자 잠깐만 그만하자. 아, 자 이렇게 해서 레이저 커팅으로 구찌 이름을 새긴 고기를 한번 먹어봤는데요. 저는 ASMR이랑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옆에 사람들이 계속 웃고 있으니까 웃겨가지고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. 맛은 확실히 있었어요. 역시 소고기다 보니까. 다음에도 공학스러운 뭔가 좀 이상한 먹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.